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와. 와. 지금 이곳 온도가요 31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자, 그냥 바라만 봐도 시원해지는 이곳. 잠시 더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경상북도 울진을 찾았습니다. 자, 저 뻥 뚫린 바다. 아, 매력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양한 물놀이를 구비하고 있는 이 울진. 역시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동해를 바라보면서 시원한 물의 한 그릇 딱. 더 이상 뭐 여름 말이 필요 없죠. 뭐 그렇죠? 자, 어서 더우니까 저도 가서 물의 한 그릇 뭐 먹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갈 수는 없고.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 이쪽으로 가보시죠. 렛츠 고! 야, 망망대. 이 통에는 이래서 멋있어요. 뻥 뚫렸잖아요. 와, 와, 하늘 좋겠다, 바다 좋겠다. 쪽빛 바다로 마음을 채우고 시원한 해산물로 배를 채우는 울진 여행. 보기만 해도 신기한 바다 생물도 만나고 정겨운 이웃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느새 여름 무더위도 잊게 된다고요.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이 펼쳐진 울진 속으로 더위 사냥 떠나보실까요? 덥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울진의 후포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후포항이요 어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요즘에는 윈드서핑, 요트, 대회도 열리고 개최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배워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 교장 선생님이라고 들으셨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맞습니까? 네. 와,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기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 고향인 여기 설립자가 서울에 예. 계시다가 이제 여기 요트 저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는 예.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은 네. 이 요트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여기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취지가 네네. 있었군요. 그럼 뭐 저렴하겠네, 일반인들 배우기에. 예, 저희들은 이제 요트 학교 면제 교육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대회도 열리고, 무슨 뭐 다른 요트? 예, RC 요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드서핑 대회도 하는데, 저희들이 예. 이제 울릉도가 있다 보니까, 예. 그 코리안컵이라고 한 번씩 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주변에서 많이 와요? 그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외국인들, 그래요? 그 저 같은 일반인들도 뭐 배워볼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학교에서 요트 면제 교육을 받으면은 40시간 입수하면은 그 운전면허자 똑같은 해양경찰청에서 주는 그 요트 면허증을 지급합니다. 40시간? 네네. 그것도 오래 걸리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면은 요트 승선 체험과 예.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합니다. 맞아요. 승선하면서 네네. 항해할 수 있는 네네. 거. 네네. 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저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예예. 그럼 저도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동해 중부의 주요 어항지인 후포항은 업판장 횟집 등이 모여 있어 늘 활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최근에는 요트 서핑 데이가 많이 열린다고 하네요. 파도가 밀리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바다 위를 날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저도 요트 타고 나가봤어요. 워낙 이제 망망대해고 넓다 보니까 규모가 넓다 보니까 이곳을 많이 찾는구나. 예. 예. 어.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런 건 남해안 쪽에 지금 요트가 이제 거진 포화 상태라서. 맞아요. 예. 요건 승선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건 12인승입니다. 12인승? 예, 예. 아주 아담하네. 예, 예. 여기서 숙식도 하고. 예, 예. 안에 이제 침실과 이제 그러니까 취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가족들은 괜찮겠다. 예, 예. 샤워 시설 되어 있고. 네, 네. 이거 한번 저기 그 운전 한번 해보셔야죠, 요트. 이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요트가. 네, 이게 휠이고요. 이게 이제 나침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10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망망대해에서는 이 나침판을 보고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침판과 저 육상에 있는 목표를 같이 보면서 가시면은 저 멀리 보는 산을 바라보고 네네. 목표 지점을 예예. 적어라. 예예. 휠하고 이쪽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오른쪽 왼쪽 같이 움직입니다. 아, 네. 네. 이 독도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지금 이제 독도까지 가려면 6노트 정도 시속 한 12km 정도 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 20시간 정도 가요. 20시간? 예. 와. 그 시간을 잊고 예, 가셔야지 딱 편안하게 그래야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있노라니까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야, 이 무더운 여름 요트 타고 잠시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야, 이 망망대들 다 이 동해안의 매력은 딱 가면은 망망대가 딱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해안, 서해안은 섬이 있고 조금 섬이 많아. 네, 여기는 망망대. 네, 그렇죠. 네. 네. 운전해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한데도 네네. 좀 약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네. 뭐 그 여유가 있네요. 어? 처음에는 이게 너무 운전대 운전 만지면 막 휘휘까 버렸더니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서서히 움직이니까 네네. 누구든지 뭐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데 어른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처음 하시거나 또 이제 이거 경험 없는 사람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지금 수면 상태입니다. 예, 수면도 좋고 일기가 잘 받쳐져요. 예, 좀 덥긴 하지만 예,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눈 한가득 바다를 담아내니까 배가 출출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원한 바다를 입으로 한번 담아봐야겠습니다. 자, 울진 후포항의 자리잡은 울진 밥상입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이 여기 700에 차례져 있는데 옆에는 지금 사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울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훈계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게죠. 네, 네. 이게 지금 대게로 조리한 다양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네. 그걸 한 가지 좀 선생님은 이건 뭐 이거는 예, 맑은 탕이에요. 맑은 홍게를 탕. 예. 홍게 예. 맑은 탕. 예, 예. 네. 홍게 맑은 탕이고 여기는 게살 고로게. 아, 게살 고로게. 예. 네. 여기는 게살 무레예요. 아, 요게 그 유명한 게살 무레. 예, 예, 예. 아, 네. 그리고 여기는 게살 초무침. 아, 요거는 그냥 초무침. 요거는 네. 이제 그 홍게로 간장게장을 만든 거예요. 아, 홍게로 간장게장? 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울진의 여기 방풍. 방풍? 특산품. 특산품. 예, 네, 여기는 울진 돌미어, 울진 멍게. 멍게, 요거는 오징어예요. 오징어. 예. 요건 새우. 예.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의 한상이 딱 그대로 오르고 있네요. 그죠? 네. 아, 그럼 이거 먹을 때는 어떤 거부터 내가 먹어야 지 드실 때는 물에부터 드셔보세요. 아, 물에부터? 예. 아, 일단 1차로 우리 또 울진의 별미, 그 유명한, 저는 처음 먹어봐요. 생선은 물에 먹어봤지만 그쵸? 홍게로 만든 조리하고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여기 울진 와서. 근데 아직 맛을 모르겠어요. 맛은 있게 생겼는데. 원래 물에는 맛있잖아요. 육수를 이제 드셔보세요, 같이. 역시 뭐 게살이니까 부드럽죠, 뭐. 응?
식감이 좋네. 네. 야. 육수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극적이라는데. 네. 요게 나중에 여기다 밥을 넣고 먹고 면을 집어넣나요? 네, 면은 면까지 드리면 배불렀어인데 그냥 요거 드시고 요거 초무침도 드셔보시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홍게 간장게장 제가 육수는 직접 만들어요. 새콤 달콤한 게살 비빔밥 시원한 홍게 순두부 맑은 탕 참 그야말로 홍게 퍼레이드가 입안 가득 펼쳐집니다. 어우 아 따뜻해. 어느 것도 하나 맛이 없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좀 아니 몬데스 오셨는데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 네. 약간 좀 칼칼하시죠? 예 아주 제 입맛에 다 맞네요. 하나라도 뭐 버릴 게 없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주로 서울에서나 도해주에서 많이 찾아오죠? 예. 주로 이제 위쪽에서 많이 와요. 서울 쪽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시면. 한번 오시면은 단골도 예. 있겠네. 많이 단골 있죠. 그죠? 예, 있죠. 저도 단골 만들어야 되겠어, 앞으로. 아. 진짜 울주 오면 가족들하고 예, 혼자 먹기는 아깝잖아요. 예. 함께 다 오면은 얼마나 예. 즐겁겠어요. 맞아요. 어? 홍게살 다 좋아하니까 네네. 골고루 하나하나 다 먹으면은. 역시 울진하면 홍게, 홍게하면 울진. 싱싱한 해산물을 꼭 드셔보세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아쿠아리움이 20여 개나 된대요. 울진에도 특별한 아쿠아리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쿠아리움. 와, 어휴.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여기 알고기는 예. 상어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지금 구경으로 왔어요. 아, 네, 맞습니다. 본인을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누구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리스트 박재선이라고 합니다. 박재선 씨. 네. 여기에 보니까 테마가 상어예요? 예, 저희 아쿠아리움은 이제 상어를 테마로 이제 울진에 있는 왕돌초 지역을 이제 좀 축소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쿠아리움. 지금 왕돌초라고 그랬어요? 예, 예. 왕돌초가 뭐예요? 저희 울진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암초 지형인데요. 암초. 그거를 네, 축소시켜서 저희가 이제 재현해 놓은 그런 수조가 여기 메인 수조입니다. 그럼 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 아, 이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가세요. 동해를 옮겨 놓은 듯한 감성 아쿠아리움. 이곳 수조에는 15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화려한 열대 물고기부터 거북이, 각양각색의 상어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수조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수조? 네. 이 친구들도 방금 좀 보셨던 왕돌초 수조에 있었던 친구들인데요. 네. 이쪽 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 끝에 보시면은 검은색과 하얀색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검은색 친구들은 블랙 팁 샤크. 그래. 하얀색 친구들은 화이트 팁 샤크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거는 화이트네. 네. 이것도 화이트고. 이야, 이것들 날쌔네요. 그죠. 상어. 저는 상어 뭐 조스만 생각이나. 영화 조스. 네, 아, 조스요. 이게 사납잖아요. 그죠. 엄청 사나. 예. 이런 식인사가 이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건 무서울 거 없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항상 사람을 피해 다녀요. 아, 사람을 피해 다녀요? 네. 아, 이건 또 완전히 물이야. 예.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 별상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이 친구 등에 보시면은 하얀 점이 빼곡하게 찍혀 있어요. 흰점이? 네. 그래서 네. 이 친구는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아서 별상어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 별상어? 네. 아, 별을 품은 상어?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백점 얼룩상어라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바닥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잠꾸러기 상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잠꾸러기? 예. 재밌네. 야, 아주 곳곳에 볼거리가 많네. 어린아이도 좋아하겠다.
우와, 이게 뭐야? 이쪽 수조 보시면은 푸른 바다 거북이라고 불리는 친구고요. 아, 예. 이 친구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울진 앞바다에서 구조되어서 저희가 이제 구조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좀 느낌. 근데 이런 덩달아서 배 밑에서 함께 하는 건 뭐야? 저 밑에 있는 친구는 이제 빨판상어라고 부르고요. 상어인데 그것도? 네, 저 빨판상어인데 또 네. 상어는 아니에요, 저 친구예요. 다른 상어들 주변에, 큰 상어들 주변에서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빨판상어라고 이름이 불리우게 되었는데요. 네. 저 친구는 그런 포식자들 옆에서 남아있는 먹이 찌꺼기나 아. 그런 거를 이제 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아, 찌꺼기를 먹고 네. 산다. 물고기들의 역동적인 춤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의 무법자 상어, 귀여운 자리돔, 영화 니모로 유명한 흰 동가리까지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와, 수달! 네, 여기 저희 있는 수달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수달이라고 해서요. 네. 저희 나라의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돼 있고 멸종위기 그렇죠.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요. 아, 멸종위기. 지금 좀 세수하는 건 뭐야? 밥 먹을 시간이 되면은 문 앞에 미리 와서 빨리 밥 달라고 문을 지금 긁고 있어요. 아, 저게 문이구나. 네. 나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아, 이런 거 참 영리하구나. 네. 밥 시간 딱 되니까. 그럼 밥을 줄 시간 됐으면은 네. 밥을 주셔야지. 먹이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어, 예, 예. 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를 하는 아쿠아리스트. 지느러미도 일일이 다 손질해가지고 물에 담가두고 머리랑 내장도 빼서 보기 좋게 다듬어 준비하는데요. 이 진수성찬의 주인공은 와, 저, 바로 애교 만점 수달. 아유, 저렇게 맛있게 받아 먹으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 응? 오, 오, 와. 야, 이제 다 먹었으니까 좀 한가게 쉬어야 되겠네. 이제 저희 물범 밥줄 한번 가보실까요? 아, 요건데 다음에 물범. 네. 아, 그러죠. 근데 그것도 물범도 구경하고 싶어. 네. 아쿠아리움의 귀염둥이, 점박이, 물범, 몽실이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요, 20살 암컷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식단은 청어하고 고등어래요. 물범은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멸종위기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 참 안타깝네요.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좀 소심한 친구여서 지금 계속 밥 먹을 때도 계속 경계하고 있거든요. 옆을 보면서요. 이것도 먹일 시간이 따로 있죠? 아, 물범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시간이 따로 없고요. 따로 없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3시에 이제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피딩하는 시간만 있어요. 대개 몇 마리 정도를 줘요? 청어 400g이랑. 400, 청어. 네, 청어 400g이랑 고등어 350g. 300, 고등어 네. 350. 와. 아. 하루에 몇 끼야? 하루에 몇 끼? 하루에 두 끼 주고 있어요. 두 끼. 아, 아. 여기 다 먹었어. 자, 이번에는 물고기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웃상 가오리. 보이는 게 콧구멍과 입밖에 없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아쿠아리스트가 먹이를 주는 피딩 시간을 맞춰오면은 물고기들의 멋진 수영 솜씨하고 앙증맞은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아, 이왕이면 시간 맞춰서 오세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여기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무슨 다른 어종을 또 반입한다거나 뭐 그런.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새롭고 이제 신비한 친구들을 같이 이제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뭐 계속 계획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유자적 떠다니는 물고기를 보고 있노라니 더위를 느낄 틈도 없습니다.
피서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네. 자, 울진에 와서 바다에서 요트도 타보고 체험도 해보고 아쿠아리움에서 예 상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바다와 함께 있는데 이번엔 자연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인 모양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울진 왕피천 공원 내에 있는 곤충 여행가는요. 사계절 내내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곤충 여행관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곤충들을 키워서 나비도 키워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전시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보신 나비들보다 더 많이 나비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유리온실에서 보시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울진군 마크입니다. 울진 울자를 형상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비 날개입니다. 날개. 네, 아름다운 나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울진군 마크를 만든 겁니다. 고급네요. 네, 관리를 잘하면 몇백 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큼큼한 큼직한 건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곤충 중에 1순위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전시를 했고요. 아이들이 와서 다 이렇게 만져보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냥 딱딱한 것보다는 네. 팔아서 움직이니까 더 실감이 날 거예요. 맞아요. 네. 오, 재밌어요. 네. 또 다른 거 보러 가시죠. 아, 예, 예, 예. 자, 여기는 나비는 어떻게 자랄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알부터 해서 애벌레를 통해서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태어나는 과정. 화려하겠는데. 예.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키우는 게 제 직업이고 예. 일입니다. 그러세요? 네. 재밌으시겠어. 거울과 영상으로 연출된 미디어 파사드 꽤 신비롭고 멋있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밖에 나가기만 하면 흔히 보던 곤충들인데 아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미디어로 먼저 만난다고 하네요. 네. 전 세계에 서식하는 아름다운 나비의 곤충 표본도 전시되어 있고요. 화려하게 디자인된 날개 옷을 입은 나비, 곤충계의 패셔니스타인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그 한 마리 벌레가 예.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가격으로는 여기는 이제 기네스북인데요. 한번 보시면 집게벌레 있죠. 네, 집게벌레. 요 녀석인데 80.2mm. 저 정도 하면은 한 1억 정도 갑니다. 1억? 1억. 와. 싸진 않습니다. 이야. 이게 그게 귀해요? 그리고 이야. 사람들이 또 바퀴벌레 좀 싫어하시죠. 그렇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 보시면 돈으로 아이 뭐야? 그 왕바퀴벌레네 또. 호주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좀 귀한 녀석이라 한 마리 한 30만 원 정도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돈 벌고 싶으시면은 이런 녀석들을 사육하면 됩니다. 애들이 오면은 이 자리를 안 떠나겠어요. 오래 머물려고 하겠어요. 네. 볼거리가 많아서. 자연 환경을 쉽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이런 시설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예쁘고 아름답고 크기도 크고 어떤 녀석은 또 비싸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음 전시관은 생육 전시실로 식용곤충으로 유명한 밀웜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 요 녀석이 밀웜이라고 합니다. 밀원. 밀웜. 웜. 웜. 예. 그래서 밀기울 있죠. 예. 찍고 남은 요 찌꺼기를 먹고 삽니다. 요게 밀기울. 예예.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동물들은 요 녀석을 먹습니다. 고영양, 고단백. 고단백. 예. 산화암으로 치면 바이타민이라고 하죠. 그런 녀석 꼭 먹습니다. 영양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살아 있습니다. 아이고, 살아. 아이고, 야, 징그럽다, 야.
예쁘게 생겼죠. 네, 빳빳하네 그냥. 네. 이야, 그럼 이 자체를 가지고 가루 먹는 거예요? 그렇죠. 쪄서 말리고 그 다음에 그 가루를 쿠키라든지 빵, 아, 그 다음에 죽 같은 거 넣어서 섞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맛은 어때요? 바삭바삭합니다. 바삭바삭 과자처럼? 네. 와. 지포튀김. 아, 지포튀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유, 아유. 그 혹시 메뚜기? 아, 메뚜기 잘 먹었죠. 그렇죠. 그보다 더 구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메뚜기보다? 네. 300여 평의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 이 곤충 생태관은 다양한 식물과 살아있는 나비들의 군무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름이 나비 생태관입니다. 나비 생태관? 네네. 그래서 밖에 가면 뭐 새라든지 거미라든지 이런 천적들이 많은데 네. 그 안전한 나비를 위한 공간입니다. 아, 오, 저기. 예, 저. 보시면은 저게 배추흰나비고요. 네. 그 사계절 나비관에 가시면 배추흰나비하고 호랑나비, 다양한 나비들이 있습니다. 와, 좋은 나비. 네. 여기에 그 흐리거나 춥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계절 동안 나비가 날 수 있게 안전한 공간을 이중으로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중으로? 예. 와. 나비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서 꿀을 빨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벽면에 보시면 쫙 붙어 있는 녀석들이 호랑나비입니다. 아, 저게 호랑나비야? 네네. 아. 배추인나비는 한 녀석을 키울 때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알을 받아서 이렇게 걸리고요. 호랑나비는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표본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죽어 있는 표본보다는 또 살아있는 곤충, 살아서 움직이는 곤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네. 살아있는 곤충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이런 환경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우와, 여기는 완전히 나비 천국이다. 야야. 나비를 키우는 곳입니다. 나비를 키우는 곳? 네. 제가 딱 보니까 4,908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게 오늘이라서 생일이 네. 오늘인 나비들입니다. 아, 오늘 태어난 나비들. 생일이 오늘이죠. 그렇죠. 네. 여기 그 나비 번데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번데기? 예, 배추 흰나비의 번데기입니다. 노릇노릇만 이거 한쪽에 그렇죠. 날개야? 날개가 보였는데 이게 보이고 있죠? 네. 여기 날개가 보일 정도면 내일 나비로 태어납니다. 아, 내일쯤 나비로 태어난다고? 네. 네. 와, 이야, 신기하네요. 네. 어? 그래서 이 공간에는 배추 흰나비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어떤 동에서는 호랑나비, 어떤 동에서는 배추인나비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다 태어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아, 매일매일 태어날 수 있대. 네네. 네. 매일 태어나는 나비들의 날개짓을 보고 있으니까 작은 희망들이 가슴에 몽골몽골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힐링이죠. 뭐. 근처에 MZ들이 간다는 그 별스타 감성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는 중이에요. 잠시 들러 시원한 음료수 한잔 하고 가려고요. 일본 시골 마을에 있는 듯한 아담한 카페에다가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한 빈티지 소품들이 레트로 분위기를 연출해주네요. 어, 예, 아, 예, 어서 나오세요. 예, 앉으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외관이 무슨 일본의 조그만 시골 풍나요. 네, 원래 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옛날 그, 집이야? 네, 그 모양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라. 아, 일부러 그렇게 모양을 낸 건 아니고 네네. 아주 운치가 있어요, 재미있고 네. 이런 소품 같은 건 일단 뭐예요? 이거 무슨 아주 뭐 레트로한 것도 많고 아기자기하네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바닷가니까 조개 같은 것도 주워다 놓고 이런 건 또 손님들이 그려다가 주셔가지고. 손님들이 주워다 준 네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예쁘네. 젊은이들이 자주 온다고 들었어요. 여기 젊은들이 많이 와요?
네, 여기가 그 인스타그램 같은데 SNS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쁜 카페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감성 여행가들. 사진 한 장에 담을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울진의 명소 같은, 나 소문 듣고 왔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네. 아주 독특한 곳이고, 그래서 한번 누가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즐겁고 재미난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가게 발견하시고, 이제 단골이 되셔서, 오! 멀리 뭐 경기 수도권에서 이제 매년 휴가 때마다 와주시는 손님. 매년 휴가 때마다? 네. 처음 가게 오픈할 때는 누가 이제 우리 가게를 찾아주실까 이런 걱정이 그렇죠. 있었는데 기대가 되고 매년 다시 찾아주실 정도로 이제 아 그런 분들이 잘해줘야 돼요. 네. 한여름에 울진에 오면은 네. 뭘 보여주시겠어요? 만약 손님들이 온다고 내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 울진 여행할 수 있는 곳. 아 울진에 이게 요즘에 해양레포트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해양레포트. 네, 바다가 해양 너무 레포트. 좋으니까. 해양레포트 종류가 많아 뭐. 요트도 아, 요트. 하시고, 예. 어, 네. 또 여기 이건 전부 무슨 굴 같은 것도 있던데. 네, 울진의 석류굴도 되게. 그래, 네. 석류굴도 어디 들었어 내가. 네네네. 그 안에 가면 곤충도 많이 있대. 곤충도 볼 수 있다고.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먹어도 돼요? 네네네, 마들렌. 마들렌.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게. 항상 번창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견 동반도 가능한 곳이라고 하니까 울진에 오시면 잠시 들려서 숨을 고르고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물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데요. 물속으로 깊이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 우리도 물속 탐구 한번 해보죠. 어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아니 이거 구경으로 왔는데. 오 여기가 이제 벚꽃 수영하네. 그죠. 여기 울진의 사랑인 예. 울진 해양 레포트 센터라는 곳입니다. 레포트 센터. 네, 여기 5m 깊이의 수영장인데요. 예. 프리 다이빙도 배우고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박 탈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중 안전 교육에 대해서 아, 여기에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몸만 와도 장비를 렌탈해서 바로 당일날 배울 수 있는 거. 누구든지 몸만 와도 여기서 배울 수 있다. 그럼요. 그건 예. 아주 특혜인데. 네네네. 꼭 무슨 장비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예. 몸만 온다. 몸만 오시면 언제라도 예약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몸만 오시면은 여기서 모든 걸 다 배워갈 수 있다니까 머리에 암기해 두시기 바라요. 여기가 저 울진 해양 레포트 센터입니다. 자, 2층에 올라가서 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그러실까요? 올라가. 가시죠. 네, 선생님 가시죠. 이곳은 국내 최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필요한 장비는 모두 대여가 가능하고 호흡 방법부터 안전 교육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래요. 특히 깊이 5m 잠수풀은 이곳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것은 바로 프리다이빙. 특수 장비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바다를 누릴 수 있고요. 이렇게 멋진 인생 컷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유 내가 나이만 조금 어려서도 배우고 싶었어요. 풀장 냄새. 여긴 풀장. 네, 여긴 풀장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박 탈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런 난간 위에서 다이빙 학생들을 세우고 고명조끼를 입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탈출하는 그런 프로그램.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낮은 난간 또 있어가지고요. 아.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예, 예, 예. 난간 위에서도 하는데 정말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들부들 떨다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용기도 생기고 네.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풀장을 보시니까? 와, 난 풀장은 많이 봤지만은 네, 네, 네. 이 속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감수하는 건 못 봤거든요. 오. 내가 수영은 해봤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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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비하기도 하고. 네, 네. 사람은 물을 보면 좀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 보면 참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물은 아주 위험성이 항상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네, 네. 그런 위험성을 알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와. 또 배운 분들은 저렇게 물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그렇지. 보이시죠? 물 속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시는 모습. 인어공주인가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자유로워 보이는 프리다이빙. 무호흡으로 수중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편하고 잠수병의 위험이 낮다고 해요. 하지만 이 숨 참기 능력이 중요한 만큼 훈련을 잘 받아야 하겠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다를 즐기기 바랍니다. 제주에 가니까요. 네네. 제주 해녀 해남 학교를 봤어요. 그렇죠. 거기서 졸업식도 내가 참가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많이 참가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올해 울진에서도 경북 최초로, 육지에서 최초로 1기 울진군 1기 해녀 해남 학교를 실행했었습니다. 졸업했어요? 네,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총 12일간 7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을 배출을 했고요. 네. 30명을 뽑는데 무려 100여 명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야, 인기 캡이네. 그렇죠. 네. 인기 직업이에요. 네네. 요즘 MZ세대들부터 이제 50, 60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장년층까지 제2의 직업으로서 굉장히 선망이 높은 제2의 그런 직업으로서. 직업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 일단은 여기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양쪽에 보니까 이게 좀 배우는 거야. 네, 다이빙대가 있는데 다이빙대.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선박 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땡이 들어가실래? 제가요? 아니요, 그럼 옷 벗어요. 우리 준비된 누구 네. 있어요? 준비된 분이 한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구 좀 해주실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박 탈출 요령을 좀 열어보는 게 아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박에서.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손현준이라고 하고 잠시 놀러 왔는 상태입니다. Are you ready? 네. Okay. 네, 그럼, 야, 준비. 자. 와, 용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렇게 구명 조끼만 입어도 물속에서 저렇게 안전하게 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m? 그렇죠. 네. 아유, 진짜 한참 깊으네요. 네. 그런데 구명조끼가 있기 때문에 뜨고 있는 거지요. 그럼요. 그래서 선박에서 갇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구명조끼만 입고 안전한 바다로 탈출만 하시더라도 이제 네.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구조정이나 이제 구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선박 탈출할 수 있는 법, 네네. 그 요령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누구나 실기까지 했으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무슨 공덕빛 모양인데 비림이 다 달라요. 공덕빛, 선정비. 이게 이름이 이게 기록된 글자가 다 오래돼서 완전히 보이질 않아.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좀 다 희미해. 이게 선정비 오고 불망비 같은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언제 개관했는지 깨끗하네요. 네네. 저희들이 한 2011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었네요. 예, 네, 꽤 됐습니다. 봉평 신라비 전시관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곳이죠? 한번 직접 보면서 딱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시실? 네. 그래요. 야, 여기는 보니까 무슨 전시장인데? 네, 맞습니다. 네. 국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시실입니다. 아, 국보를 보관하고 있는 네네. 전시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신라비가 국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발견되자마자 그해 1988년도에 바로 국보로 지정을 했죠. 한번 실물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신라 진흥왕 저 무슨 비 같네? 네. 진흥왕 순수비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비슷하게 예 그렇죠 쓰여 있죠. 예, 이게 발견되면서 그 당시 때 이제 한국 고대사에 상당한 이슈를 이제 만들었던 비죠. 이 한국만 아니라 아니, 이런 일본까지도 충격을 주는 이제 비가 예. 야 논두렁에서 발견됐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논두렁에 안 그랬으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러면요. 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죠. 그냥 일반 돌처럼 그냥 방치됐었겠죠. 그럼 뭐 파인 줄 알았겠죠. 네, 뭐. 맞습니다. 예. 1988년 1월경에 그 당시 또 농을 경작하는 분이 농 가운데에 있으니까 예. 뭐 작업하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예. 예, 뭐 갈기도 하면은 자꾸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 농지 정리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아, 저 돌이 박혀 있는데 저걸 좀 빼도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기사가 빼갖고 옆에 둔치에다가 버리고 가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예. 두 달 지나다가 마을 이장님이 이거 보시면 좀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야, 저 돌 이쁘다. 저걸 우리 집에 정원 속으로 옮겨갖고 써야겠다. 흙도 묻어 이러니까 흙을 좀 털었어요. 예. 털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예, 앞면에 이렇게 글씨가 쫙 빼곡이 나오잖아요. 그 주변 면사무소에 예. 이걸 신고를 했어요. 혹시 뭐 문화재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아. 예. 신고를 했더니 그로부터 이제 울진 저 주변 면사무소 울진 군청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예 보고 4월경에 와서 보고 하면서 이제 학회가 발칵 뒤집히고 일본에서도 야, 학자들이 막 건너오고 큰일 날뻔했구만 예, 하나 이제 국고로가 완전히 손질될 뻔했군요. 예. 어? 바닥에 깊이 묻혀있던 돌덩이에 담긴 천년의 숨겨진 의미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돌에 글씨를 새겨 변치 않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일본에서도 좀 난리 났죠. 왜냐? 일본은 외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게 600년으로 660년으로 이제 이름이 그렇게 국호가 바뀌는데 701년에 다이오 계신 율령을 반포해요. 근데 우리는 삼국사에 보면 520년에 보통은 율령을 반포하잖아. 일본보다 약 200년이나 빠르게 국가 정비 체제가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보다 국가 발전 단계가 일본보다 약 200년이나 빠르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동안에 식민사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는 미치다 있나 일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우리 역사를 비하를 했잖아. 그렇지. 여기 딱 보면은 노인법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비록 노인인데 비록 노인이었지만 크게 법을 내리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해봐요.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 밑에 하부 여러 가지 있죠. 법들이 막 있죠. 율과 영이 있듯이 그게 없으면 노인법이 먼저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520년에 율령을 반포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또 안 하고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외 비석공원에는 광개토항릉비를 비롯해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국보보물급의 비와 고구려 평양성 석현 3개가 이곳에 실물 모양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각각 발굴된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한반도 모양으로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특이한데 우리나라 요새 이제 태씨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많이 이제 일어나고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보면은 특히 조선 시대 왕 시대에서 왕의 아들 딸 태어나면은 전국의 명당을 찾아서 거기다 태를 묻고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요. 그럴 때 이제 그 자녀가 왕이 되기 전에 태실일 때는 요렇게 요런 모양의 비를 세우고 뒤에 무덤처럼 봉분을 하고 아기가 왕이 될 경우 있잖아요. 아들일 경우 예. 왕이 되면 왕릉처럼 또 바꿉니다. 뒤에는 난간석을 돌고 왕릉 보면은 난간석 돌로 쫙 돌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화려하게 석재해갖고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왕실에서 전국 명당에다가 찾아서 설치를 하고 의뢰를 하고 국가 제도로 활용하는 왕실이 계속 무궁번영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성시에 삼부를 안 버리고 그런 의뢰를 해서 국가 제도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태실 문화. 요즘도 어디 가니까 태실이 모셔놓은 곳도 있더구만. 예, 그러니까요. 돌덩이에 지혜와 역사를 담아 남긴 우리 선조들. 울진에 온다면 한 번쯤 들르셔서 비석의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아주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장님 이거는 딱 봐도 광개토 대왕 예. 비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6.39m 지금 뭐 중국에 있죠. 이제 그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앞면 뭐 측면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약 1800자 정도. 1800자 네, 정도 크기로 했는데 아까도 봉평신라비 보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예술품. 예. 네, 그 당시 때 시대별로 이제 오색이 초니까는 그 다음에 뒷면에 쪽에는 동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동해. 예. 네, 우리 동해 바다 재팬시 뭐 일본 코리나 시 뭐 이러듯이 최초로 동해라는 명문이 나오는 비석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죠. 큰 의미지. 예. 그다음 뭐 강계토왕릉의 족보. 족보. 예. 여기에 보면은 최초로 이제 강계토왕릉의 이제 내력이 좀 적해요. 그래서 이 족보 쪽 분야에서는 그런 내력이 쓰이는 그 시초기 때문에 족보의 발전 단계로까지 최초의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예. 큰 의미가 있는 강계토왕릉. 예. 이번 주 테마기행 길 어떠셨나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요,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속도를 조금 조금씩 늦춰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지치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했던 1박 2일 동안의 울진의 여름여행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더위 사세요, 더위 사가세요, 내 더위 사세요 하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더위를 팔고 사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약간이 범람을 하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조상님들의 이 지혜로운 생각이 한여름을 잊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올여름은 다른 때보다 여름이 더 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rain.